특성. 예, 63페이지. 자, 일단 이제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부동산 학에서는 특성이나 특징이 딱 네 곳에서 시험 나오기 나오는데 무조건 특성 또는 특징 나오면 항상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100%. 자, 일단 특성, 특징을 공부하는 방식은 이 특성 말뜻이 뭐예요? 다른 거와 다르게 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는 나오거든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특성이죠? 그럼 얘는 항상 비교할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일반재와들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세요. 저 일반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분필 있죠?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자, 가볼게요. 분필은 이동됩니까? 땅은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부동성이라고요. 두 번째, 분필은 한 개, 두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이쪽이죠.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걸 뭐라 하냐? 땅은 절대 만들 수 없다 해서 부증성. 자, 세 번째, 분필은 사용되어진 만큼 소모됩니까? 되겠다, 그죠? 땅은 소모됩니까? 소모 안 되고 그 속성이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영속성. 자, 분필은 동질적인 분필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땅은 똑같은 땅이 있습니까? 비록 모양새는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틀리거든요. 점토, 사토가 혼합되어 있는 정도, 물이 함량된 정도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뭐라고요? 개별성. 자, 분필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분필? 땅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옆집에 있는 땅이 어떻게 이용된다 해서 내 땅값이 달라지겠죠? 인접에 있는 땅에 서로 영향을 받는다 해서 이게 인접성을 쓴다고요. 그 다음에 분필은 사용들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땅은 주거, 상업, 공장 등등 여러 개 용도를 쓸 수 있으니까 용도가 훨씬 더 뭐합니까? 다양하다죠? 다양성. 그 다음에 분필은 두 개 있는 걸 한 개로 만들 수 있습니까? 두 개를 한 개 합칠 수 있냐고?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병합이 안 되고 분할인데요. 분할. 그러니까 한 필지를 두 개 만들 수 한 필지 두 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할 가능하고 두 필지 한 개 만들 수 있죠? 병합 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부동산 특성이 수천 개, 수만 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요. 여기 있는 요 내용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중에 특히 꼭 해야 될 게 뭐 있냐. 앞에 있는 이 네 개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요걸 하셔야 돼요. 요 내용은. 그 중에 먼저 공부할 거는 앞에 있는 이 세 개를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한 95%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95%가. 그러니까 이 세 개만 꼭 하시는데 자, 일단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몇 페이지죠? 63페이지입니까? 아, 4페이지입니까? 자, 거기 있는 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땅은 이동할 수 없다.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은 인간이 개입한 거예요? 안 한 거지. 저 개입하지 않고 나오는 원래 있는 특성이 뭐냐고 이게 자연적 특성이라고. 거꾸로 용도 등은 누가 변경시킵니까? 사람이. 또 하필 분필 누가 합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인문적 특성인데 이건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자연적 같은 말이 뭐냐? 물리적 이렇게 쓰게 돼요. 아, 그럼 물리란 말은 크게 두 군데 구분할 수 있네? 아까 보니까 뭐 있습니까? 기술, 법, 경제에서 물리가 기술이지. 물리는 거, 물건 자체를 보는 거예요. 얘는 뭐 있습니까? 인위 자체, 인위 반대 뭐예요? 물리라고 이걸.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굳이 구분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파생된 특징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럼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책 가볼게 이제. 책에 보니까 64페이지, 자, 책. 양갈래 1번, 제목이 뭐예요?
부동성에서 파생되어 있는 특징이 우측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열. 열다섯 개지?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 이걸. 근데 이건 아마 지금은 이거 다 기억 못할 겁니다. 저도 책 한 권이 끝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 책은 약간 좀 실상이 뭔가 하면 나 같으면요. 이거 압축하면 딱 6개 나와요. 6개. 압축하면. 그랬어야 되지. 우리 책은 뭐니 전부 다 뭐 있습니까? 기출되면 그냥 다, 그대로 그냥 다 집어넣었다고. 굳이 그래 보지 말고, 얘들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있죠? 요 키워드는 끌고 가시라고. 키워드만. 자, 해볼게, 이제. 자, 보세요.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최근에 이 말 대신 위치 고정성을 훨씬 더 많이 쓴다면 용어 자체가 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아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파생된 특징이 지금은 제가 다섯 개 말 거예요. 다음에 한 개 더 할 건데 이 다섯 개 마시라고. 자, 첫 번째 동산과. 그럼 참고로 이런 건요, 안에 있는 글자를 장난칠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된 게 누구와서 관련된 얘기 마시면 돼요. 이것만. 자, 그럼 동산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움직인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부동성이지. 그죠? 여기서 발생된 거라고. 두 번째 지문상에서 시장이란 말 나오죠. 앞에 여러 개 용어 씁니다. 좀 더 알겠지만, 뭐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국제적 시장, 하위 시장 등등등 굉장히 많은 용어 있는데, 하여간 다 필요 없고 시장이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부동성이야. 그러면서 자, 우리 지역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국지, 그치? 같은 말이 부분. 같은 말이 뭐냐? 하위. 이런 용어 쓰거든요. 자, 일단 요 사실 약간 괜찮이 있는데 같은 말로 생각하시라고. 저 이 말입니다. 국지나 지역 반대말은 전국이에요. 전국. 그다음에 부분 반대는 전체죠. 하위 반대는 상위가 아니라 일반, 보편 이 말 뜻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벤츠가 보니까 벤츠가 부산 지역에 있어. 부산에 있고 강남에 있으면 가격 차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지, 그지? 그런데, 예, 그런데 30평 이 땅이 있는데 부산과 강남에 있습니다. 땅값 차이 있죠? 만약에 이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땅값 차이 있을까? 벤츠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이 가격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는 뭐요? 부동성 때문에 이 지역이 상업이냐, 주거냐, 공장이냐, 지역에 대한 특성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그 반대는 뭐 있습니까? 벤처라는 것은 주거적이냐, 상업적에 따라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지. 전국적이지, 가격이. 근데 설마 시험 날 때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안 내. 그러니까 항상 이 뒤에 설명 맞는 말 나와. 나오는 단지 이 답이 어떤 부동산 특성에서 관련된 이거 마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란 말과 입지가 나오면 이게 무조건 부동산이야. 자, 다시 볼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있는 이 도로가 있는데 상가 건물을 제가 지을 목적인데 A땅과 B땅이 있어요. 어디 지을 거예요?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관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 때문에 A가 B보다 위치가 입지가 훨씬 선호된 이 말이라고.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벤츠가 위치가 좋다 이런 말 안 쓸 거 아니에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항상 땅이란 말 있으면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에 보면 위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임장활동. 임장 같은 말이 뭐예요? 임장활동 말뜻. 가서. 임장활동 같은 말 현장 답사입니다. 제가 꼭 부탁하는데 웬만하면 이 말 좀 쓰지 말라고요. 진짜. 가끔 중개업적인 이야기 들으면 임장 간대. 있어 보이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천박한 문형이라고. 깔끔하죠? 현장 답사. 이거 원래 일본식 용어거든요. 일본식. 근데 지금까지 쓰는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무슨 출제나 전공 쓰기 있는 내용 경과대로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책을 도입한 분이 김영진 교수 이 용어를 일본 책에 그것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좀 용어 바꾸자고요. 현장 답사. 자, 물어볼게요. 땅을 사게서 땅이 날 찾아옵니까? 내가 땅을 찾아갑니까? 그 말이 지금. 왜 내가 찾아가? 찾아간 데 현장 답사잖아. 왜? 그 말이 그 말. 응? 그래서 가서 뭐 할 건데? 응? 현장 가서 뭐 할 건데? 뭐 합니까? 현장 가서. 땅이 도망갔냐? 또. 또. 등기상 있냐, 없냐? 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뭐가 있을 것인가? 내 땅의 도움 중에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그러한 뭐 있습니까? 정보 파악할 목적이지? 그죠? 내려가시라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외부 효과와도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벤츠는 보니까 주변적이 쓰레기 매립장 있을 때, 그 다음에 학군 좋은 학교 있을 때 벤츠 가격 차 있습니까? 없지. 이 말은 이동 가능한 결과 주변 환경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땅은 예, 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을 때 학군 좋은 학교 옆에 있을 때 가격 차 있습니까? 있잖아. 이 말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나한테 뭐 있으면 영향 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주변적을 분석한다 이 말이지? 이럴 때 외부 환경이 영향을 주는데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줄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외부역까지 그지? 그래서 여러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이 다섯 개만 딱 정리하시라고. 이것만 정리하시면요. 우리가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니까. 자, 갑니다. 문제. 30번부터. 자, 30번 딱 보니까 서있죠, 그죠? 동산과, 부동산과 동산 구별 기준. 여기 포인트예요. 그 뒷말은 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2번은 더, 31번은 더 정확하게 설명이 있네. 이동할 수 없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네. 그거 뭐 벌써? 부동성이죠, 그죠? 32번 가보니까, 자, 시장, 시장. 구체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시장나 몽땅다 부동성. 부동성 같은 말이 뭐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지. 자, 그 다음에 33번 국지. 국지가 하나 있죠. 지역, 국지, 부분, 하위 몽땅다 뭐요? 부동성이죠. 번역 잡고 하셔야 돼. 부동산 절대 이동할 수 없는 결과 그 지역의 성격 따라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4번 임장활동, 지역 분석, 부동성이지.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자, 위치. 위치.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 따라서 특정 용도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보세요. 이런 거. 이거 보세요. 만약에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요. 나 같으면, 내 땅은 세금 낼 때는 그린벨트 지역 갈 거야. 안 낼 때는 부산 지역 중심으로 갈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계가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위치에 따라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건데 어쨌든 중량 위치나 있지. 몽땅 부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자 33번 뭐나 있습니까? 쭉쭉 가보니까 이거 어째 설명되어 있지만 핵심 용어 있죠? 35번 아 36번 뭐 서 있습니까? 환경 아니야 환경 아니야 오케이 외부효과 외부효과 부동성 그러면 자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 이제 중요한 거 체킹 체킹합니다 자 중요한 거 책 책 보세요 자 65페이지 1번 부동산과 동산 구별 짓는 것 2번 지역화 국지화 3번 예 3번 보니까 국지적 지역적 국지적 자, 우리 4번과 5번은요, 4번과 5번은 같이 묶어보시는데요. 요거는 원래 어디서 파생된가, 우리 아까 저기 문제에서, 35번 있죠? 네? 문제 35번. 요걸 확대해서 한 게 뭐냐, 저기 있는, 거기 있는 4번과 5번이라고. 4번과 5번. 그럼 보세요. 이 말이 별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 지역을 주거 지역 지정할 수 있지. 누가 지정한 거야? 국가는 지자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국가는 지자체가 특정한 지역을 뭐 있습니까? 통제, 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거 지역 지정할 수 있다, 상업 지역 지정한다. 이게 좀 뭐 있습니까? 예, 위치에 따라 용도 지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가 달라지면 세금도? 그래서 거기 있는 지자체에서 조세 수입의 근거. 얘는 중요한 건 조세 수입의 근거가 아니라 지자체 이게 중요한 건. 국가 지자체가 하여튼 뭘 한다 쓰면 이건 전부 다 멍땅 다 뭐야. 네,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는 다음에 가면 저기 여기 쓸 거예요. 여섯 번째. 다음에 쓸 거라고요. 지금 안 쓰고. 자, 그다음에 예, 7번. 불완전 경쟁 시장, 주장적 시장, 구체적 시장, 하여튼 시장 나오지. 멍, 땅다, 이건 부동산. 아, 요건 좀 한번 설명해 볼까? 구체란 말과 주장을 제가 설명할게요. 자, 물어볼게요. 아, 예, 자갈치 시장 어디 있습니까? 남포동입니까? 자, 다시. 물어보죠. 금융 시장, 부동산 시장, 노동 시장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구분됩니까? 자, 다시. 남대문 시장 어디 있습니까? 네, 저기 자갈치 시장은? 부산에 있지? 그게 구치적 시장이야. 특정한 장소 딱 지정해 준다고. 근데, 예, 네,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 네? 금융 시장, 노동 시장, 눈에 보여? 안 보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추상적이야.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보세요. 이 말, 보세요. 우리 현재 부동산 시장은 땅을 산다는 것은 땅 자체를 들고 오는 겁니까? 땅 관련되어 있는 권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권리지. 땅에 이동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건 들고 오는 거지. 왜 보이지? 자, 얘 샀어. 얘는 뭐야? 물건 들고 올 수 있지. 그죠? 땅 샀어. 땅 들고 올 수 있어? 왜? 뭐 때문에? 부동성이지.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절대 물건 자체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리. 이게 추상적 시장이라고. 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 화명동이지? 화명동 있는 부동산 시장 어디 있어? 또 고민하고 있지. 뭐 화명동 있잖아. 있죠, 화명동. 특정 장 지정했지. 이게 무슨 시장? 이게 구체적이야. 그럼 화명동 있는 땅은 딴 데 도망갑니까? 안 가지. 그래서 유일하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성 때문에 땅을 산단 말은 땅 자치상에 땅 관련된 권리 샀던 추상적 시장과 특정한 장소 지정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추상이든 굳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오거든 무조건 뭐 시장 나오지. 뭐라고? 부동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예, 또 넘어가서, 8번 것 임장 활동. 8번, 9번 같이 묶어서 정보 활동 같이 묶어, 같이 움직이셔.
그 다음 10번에 입지선적,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자 저기 있는 14번에 외부효과, 15번에 지역분석 그런 거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속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원래 책을 쓰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독자가 좀 쉽게 부담감 안 느끼게 해야 된다고. 이 15개 써갖고 어떻게 암기하라고 이거. 도는 거지, 이거는. 자, 다시 이제 예, 넘어가 보자고요. 자, 두 번째 뭐 나 있습니까? 예. 이 말 뜻이 뭐라고요? 땅은 인간들이 만들 수 없는 결과 그 이야기 한정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만들 수 없다. 비 뭐요? 오케이.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 자, 그런데 잠시만. 얘는 안에 있는 글자가 장난쳐. 네? 있다 없다 장난친다고. 내용 가지고. 자, 그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이거 말 제일 많이 묻습니다. 자, 분필은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요. 생산 가능해? 불가능해? 분필. 가능하지? 그런데, 땅이란 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토지는 생산 가능, 불가능? 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 가능하다셨네. 문제에서. 근데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실제 시험에 가장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우리가 저기 있는 예, 간척지란지 또는 내립지 같은 거 또 개간지 산지개간 같은 거 있죠? 등은 이건 좀 기억하자고요. 얘를 가지고 우린 부정성에 예외이냐 아니면 네, 국토면적의 증가행위냐 이건 다음에 할 건데 물리적 공급행위냐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공급에 해당될 것인가 아니면 이용 그런 용도 전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용도적 같은 말 경제적 공급 행위로 볼 것이냐 이게 시험 나온다고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자 가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란 건 바다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육지 포함됩니까 국토 바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서해안 가보니까 요 땅을 이렇게 매립을 했네 지금 농지 쓰고 있죠 서해안 가보니까 자, 이와 같이 간척이나 매립 등이 되어진 땅이 자, 이게 우리가 알 국토 면적 증가 맞습니까? 응? 국토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육지에 대한 증가 맞지? 그죠? 국토에 대한 증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건 국토 증가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 지역은 원래 바다였죠? 바다 밑에 땅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과거에는 바다로 이용되고 있는 땅을 지금 뭐 있습니까? 농지로 바꾼 거지. 그 이용 형태를 변경시킨 거 아니에요. 땅이 증가된 거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부정성 예외 아니다. 그럼 결국은 얘는 뭐 있습니까? 용도 등을 전환시킨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물리란 건 아까 제가 말했지. 물리랑 뭐라 했지? 같은 말이? 자연은 인간 개입한 거요? 인간 개입한 거요? 아니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땅이 증가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행위도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러면 이런 걸 일종의 자, 이걸 다시 확대해 볼게. 다시 볼게. 자, 우리 부산시 외곽지게 땅이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은 주고 이만큼은 농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산에 있는 인구가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지. 부족하면 농지 중에 일부 땅을 이렇게 주거를 전용시켰지. 그죠? 자, 그러면 전체 땅은 증가된 거요? 아니지. 근데 특정 용도 있는 주거용은 뭐 한 거요? 증가된 거지. 증가된 거지. 반대로 농지는요? 줄죠. 결국 이 말의 말씀이 특정한 용도는 분명히 공급이 증가된다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 또는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 쓴다 쓸 때. 용도적 공급 행위지 이걸. 이거 잘 기억하세요. 꽤 중요하니까. 이 말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사실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자, 보세요. 분필이 지금 부족하거든. 부산에. 부족해. 만들 수 있습니까? 분필? 그럼 공급 채울 수 있지. 자, 부산지역에 땅이 부족해. 땅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결국 땅이 부족한 가장 근본 원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들이 땅을 만들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토지 부족을 근본 원인이 뭐냐? 결국은 부정성이라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계속 가볼게요. 사람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은 공기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훨씬 더 비싼 거. 왜? 오케이. 그거요. 희소한 거지. 자, 다시 볼게요. 아니, 저기 부산 외곽에 있는 저기 양산지역에 있는 땅값과 부산에 있는 뭐 중심가에 있는 뭐 땅값 차이 있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이유 뭐예요? 만약에 땅도 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필요하면 계속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땅값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무엇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응? 때문에.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지대나 지가. 지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 이 말입니다. 우리 공기는 가격 없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있지. 만약에 땅도 무한히 공급할 수 있대. 가격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땅이 한정되어 있는 이유 하나다 보니까 땅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야. 지대 지가가 땅값 존재한 이 말이에요. 변 자체가. 그래서 발생한다. 그 결과 희소한 것만큼 땅값은요? 땅값은 희소화돼. 땅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집값 발생하지. 그럼 땅값 비싼 만큼 우리가 토지가 집약적 이용됩니까? 저방적 이용되겠습니까?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그럼 사람들은 희소한 것만큼 그 물건을 더 가지려 합니까? 아니면 폐기 처분합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독점적 소유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 잠시 보세요. 독점이란 건 물건 몇 개야? 물건. 독점. 몇 개? 한 개 아니야? 한 개랑 물건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독점이라는 말은 원래 뭐 있습니까? 부동산 무슨 특성? 한 개밖에 없다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건 개별성이야? 독점 나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핵심인가 하면 이 말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 중요하다고 이게. 알겠죠? 만약에 소유가 없이 그냥 독점적 행위가 발생하면 이건 개별성이야? 아니, 독점은 한 개니까. 알겠죠? 이런 차이를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예,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고. 응?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어진다.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학에서 사회성, 공공성 또는 뭐 토지 공개는 딱 나오죠. 다음에 이 말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이 액면거들 번역하지 말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마음대로 관여하겠다 이 말 뜻이에요. 이게 이 표현이. 이 표현이. 그거 왜 관여할 수 있냐 합니까? 자, 인간이 땅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으면 원래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국가 거지. 아니, 만들 수 없다. 이 분편에 개인 만들 수 있잖아. 뭐 개인의 소유권 존재합니다.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결과 원칙은 땅에 대한 소유권 국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한테 있는 결과 이것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 말이죠. 표현 자체가. 자, 일단 요거까지 맞게요. 자, 그러면 문제. 자, 문제. 이건 뒷장 넘어갑니다. 뒷장에 쭉쭉 가서요. 자, 42번부터. 42번. 자, 다른 재화와 뭐 마찬가지 다르게 노동과 생산비를 투입한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기억하셔야 돼. 이 문제 시험 세 번 나왔어요. 똑같은 질문. 그다음에 43번. 부정성의 핵심이죠. 때문에, 얘 때문에 매립이나 간척 등을 한 것은 농지 택지 바뀌었죠. 이건 부정성의 예외입니까? 아니지. 아니라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7번 보시고.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용도 전환. 이용 전환을 본다. 이용 전환. 고려 번역하셔야 됩니다. 할 때. 자, 그래서 44번, 44번. 따라서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물리는 결국은 자연재해,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이지.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하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가만히 보니까 뭐 42번, 43번, 44번, 이거 다 같은 내용이네? 그죠? 42, 43, 44, 같은 거네요.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쭉 가시면서, 벌써 답이 뭐, 토지가 유한이란 말 때문에 핵심 나 있다. 그지? 그 뒤에 뭐나 있습니까? 뭐나 있다? 소유욕 발생이다. 소유욕. 부정성이지? 자, 그 다음에 46번 뭐나, 눈에 보이는 거 뭐나 있습니까? 희소성, 난 뭐라고요? 부정성, 그죠? 자, 48번, 49번, 48, 49? 자, 48번 가보겠습니다. 아, 47번입니까? 예, 뭐나 있죠? 집약적 이용, 또 토지 부족 가장 근본 원인나 있지. 왜? 인간은 땅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정성. 48번, 집약적 이용나 있지? 47, 48 똑같은 거네? 넘어가고, 49번요. 공개념 나 있어. 국가의 마음대로 관여하지. 왜? 땅 누구 건데? 국가 거니까. 이 말 왜?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무슨 성? 부정성. 자, 50번. 자, 잠시만요. 보세요. 우리 29회 때 이 문제가 흐려놨는데, 예? 이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30회도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된 게 뭐니 시험 나왔다고. 남 항상 바로 위에, 맨 위에 있고, 요거까지 답치자라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거기는 29에 있죠? 50번. 토지형이 집약 하나 있지? 공급지를 골라면 공급 안 된다 이 말 아니야? 무슨 성? 거기 나왔는데, 자, 보세요. 30회는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 나와서 영속성을 만들었다. 답을 갖다. 작년 시험에서는. 그 앞년도는 부정성. 작년은 영속성 시험 냈다고. 이런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인데 이게 틀리면 머리 아픈 거야. 아, 이건 문제 난이도 학급, 학급. 이거 틀렸는데, 틀리면 뭐요? 결국 내년 또 보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웬만하면 1년 보고 끝내자고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갑니다. 책 가보자고. 자, 책에 66페이지 맨 위에 양갈로 2번 바로 밑에 보니 이 내용이 네 줄 돼 있죠? 그죠? 뭐 네 줄 읽어보세요. 이 네 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자, 칠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두 개에 대한 설명이 거기. 두 개. 요 두 개를 막 섞어 쓰는 게 있는데, 요 두 개를 좀 잘 명심하시라고. 가장 중요한 요 두 개요. 요 두 개인데, 그 우리 책에 풀어서 놨거든요. 자, 그 말이죠. 물, 자, 가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두째 줄. 따라서 다른 생산물과 달리 노동과 생산물 투입에도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서 거기 뭐 있습니까? 거시로 보면 토지 절대량. 이 거시라고 본단 말이지 뭐예요? 다른 말, 이 말이면. 물리적 공급은 뭐예요?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밑 동그라미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자, 거기 나 있는 게 1번 통과. 아, 1번 있네. 물리 공급 뭐요? 불가능. 4번 갑니다. 토지 부정 문제, 집가 상승 문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번은 끝에 희소성 나 있죠? 6번은 뭐 있습니까? 지대 집가 발생 나 있죠? 그 다음에, 8번에 뭐 있습니까? 예, 집약화. 9번에 보니까 사회성, 공공성, 토지 공개념. 이런 건 반응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영속이란 말 뜻이 뭐예요? 그 속성이 영원하게 갖고, 영원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말이 땅은 절대 파괴돼 안 돼. 파괴 안 된다. 불? 괴성. 괴성. 땅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불? 변성. 이 말은 땅은 오랜 기간 설 수 있다는 거지. 내구성. 보통 시험은 거의 낼 때 영속성 아니면 내구성을 많이 냅니다. 요 글자를 갖다가 요거 하고.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오늘 사실은.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이제. 땅은 절대 파괴가 안 되면 소모가 돼 안 돼? 소모가 안 되면 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다시요. 여기서 발생된 게 있어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네? 투자 목적으로 트럭과 땅을 살 건데, 네? 이걸 사가지고 3년 동안 방치할 것이란? 방치해서 3년에 처분할 거거든요. 할 거라면 땅과 트럭 어떤 거 살 겁니까? 트럭을 왜 안 삽니까? 소모되지. 소모가 되신 게 가격이 떨어진다. 그죠? 땅은 소모 안 되면 그 땅값 계속 유지합니까? 하지? 하잖아. 그죠? 아니, 시장 상황 보지 말고.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은 가치 보존력이 마다고요. 이런 말 나오겠네, 보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요 소유란 말 같은 말이 가격. 아, 집 살 때 대가, 집값 주는 거 아닙니까? 사용은 이용에 대한 대가. 뭐죠? 임료. 자, 보세요.
분필원 가격 있어 없어? 임대는? 없지? 땅은 가격? 임대? 분필은 임대 못 주는 이유? 분필 왜 임대 못 줘 이거? 소모되니까. 땅은? 소모된다 안된다 뭐 써놨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 집안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더라. 다시. 자, 자본 이득과 다시 거꾸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이 말입니다. 우린 집을 사가지고 취득해서 운영한 후에 처분하는데, 운영에 대한 대가가 소득 이득입니다. 처분 대가 자본 이득이거든. 자,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가 있어 없어? 분필? 없지만 땅이란 건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가 있죠. 분필 처분보다는 이유가 뭐예요? 소모된 거 아니에요. 땅은요. 그래서 소모된다 안 된다 뭐 선수? 그래서 이 말 나왔더라. 이 말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시간 관련된 용어 있습니다. 시간. 우리 앞으로 시간 관련된 건 전부 다 몽땅 다 영속성이야. 단기, 장기. 그럼 장기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긴 거, 오랜 기간, 같은 말. 그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란 건 자, 우리 이거 해볼까? 사과란 건 한 10년 동안 이 놔둘 수 있습니까? 이 사과를 저기 뭐 소모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집이란 건 5년, 10년 놔둬도 전혀 한 게 없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결국은 재고시장이 바로 재고시장. 재고시장이 전달되는 거예요. 재고시장이.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있죠.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 지문상에서 미래 또는 장기 또는 뭐 있습니까? 미래 같은 말이 뭐지? 장래 이런 말 나오지. 그럼 전부 다 이건 영속이에요. 미래란 개념은 결국은 그때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할게요. 이 분필은 가격이 현재용 대가입니까? 미래용 대가입니까? 분필. 계속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용 대가지.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자, 다시. 현재 이 저기 농지인데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북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야, 이거 이 땅 2년 후에 보니까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지금 발표했어. 땅값은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말은 2년부터 더 높은 수익이 나오는 게 현재에서 받는 게 있지. 그죠? 그러니까 2년, 10년에 용을 쓸 수 있는 것이 땅이 절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분필에 10년 후란 말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소모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미래란 말, 장래란 말씀은 이 물건이 계속 앞으로 존재한다는 말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소모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 보셔야 돼. 물론 그 뒤에 말이 쭉 붙어 있지만 그 뒷말은 의미가 없다고. 이걸 저 나오지 무조건 그냥 여기 있는 영속 보시면 돼. 가볍게.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 요 몇 개 돼 있는데 차근차근 가자고. 이 한 방에 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방에 딱 주는 순간 다음 주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끌고 가셔야 돼. 자, 문제 갑니다. 자, 앞장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네, 37번부터 가볼게요. 자, 원래 사실 여기 한 더 있거든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 안 된다. 쉽게 말하자고요. 자, 우리 건물은 10년 지나면 하자 발생해 안 해? 그럼 하자 보습이 들어 안 들어? 해봤지. 해보니까 하자 보습 얼마든지 알 거 아니야. 자, 땅이란 건 다시 만들어 본 적 있어 없어? 해본 적 없어. 왜? 소모가 안 되니까. 그지? 그 재생산비를 알 수 있어 없어? 모르는 거야. 그 말이야, 논리가. 소모가 되지 않는 결과 다시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비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건물은 소모가 되니까 이 다시 만드는 걸 해봤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비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갑니다. 예, 37번 핵심은 소모예요. 소모. 그냥 감가의 핵심이라고. 근데 자 다시 잠시 설마 있죠. 이래서는 내지 않습니다. 예, 저기 있는 소모를 증정한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된다. 이런 멍청한 놈 없다고. 그래, 안 내. 당연히 안 된다. 지금 나오게 돼 있다, 문제가. 예? 그래서, 나오거든, 그냥 소모, 감가 나오지. 무조건 영속성이야. 뒤에 당연히 안 된다. 지금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뒷장 가볼게요. 38번 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뭐 두 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장기 한 개 더 가치 보존력 우수하다 영속성이죠. 그 다음에 39번은 중요한 건 소유 이익은 가격, 사용 이익은 임료지. 자, 우리 분필은 임료 없지. 땅은 임료 있지. 왜 소모 안 되는 거 아니야? 영속이죠. 그 다음에 40번. 장기도 중요하지만 자본 이득이 뭐 있습니까? 여기 다른 말로 처분될까. 자본이득이. 그죠?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에 처분 못할 거 아니에요. 땅은 처분할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소득 이득이 뭐 다른 말로 운영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보니까 재고 시장, 이게 영속성이지. 그죠? 영속 같은 말이 뭔데? 내구성. 그렇게 시험 내기도 한다. 이거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셔요. 아, 요 세 개 아닙니까? 이동할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파악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지금은. 자, 일단 책 가볼게요, 이제. 자, 책 보니까, 예. 나와 있는 게 1번. 물리적 감가 안 된다. 2번. 소모 전제로 재생산 이론 적용할 수 없다. 3번. 가치 보존력. 또 장기,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 4번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 그 다음에 6번 미래, 그 다음에 8번 장기. 네, 일단 그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뒷장에 있는 갈로 4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번 좀 들어보시면 경넘어가시라고 지금은. 자, 개별성. 요 개별성이란 건 똑같은 물건이 있다 없다? 없죠. 자 보세요. 이 재면 특징이 있거든. 여 보세요. 똑같은 물건 없으면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대체라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물건 없으면 이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죠? 자 그다음 너 갑니다. 요새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우리 백화점 가서 특히 여성분들 옷을 딱 입어보죠. 입고 옷이 딱 마음에 들어. 그 다음 뭐합니까? 바로 핸드폰 꺼내서 품번 딱 쳐본다고. 옷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쭉 떨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가격을 딱 보여준다. 저분한테. 그럼 얘가 이 가격 해줍니다. 해준다고. 옛날에 우리 뭐야? 백화점은 브랜드 가치 있으니까 이런 거 없었잖아. 지금 안 해요. 백화점의 성격이 뭐냐? 백화점 믿을 만한 상품이다. 이걸 먼저 광고한다고요. 그래서 너희 옷 사는데 대신 뭐 있습니까? 살 때 보니까 가격은 일반 가격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트렌드 바뀌었다고.
그런 데가. 근데 왠지 옷 딱 입었어. 저문 앞에 품번 칠 수 있습니까? 자, 이거를 먼저 물어보죠. 우리 라면 살 때 어디 갑니까? 라면 살 때 어디 갑니까? 마트? 또요? 슈퍼? 어디가? 편의점. 자, 여기에 뭐 있습니까? 젊은 층들. 여기에 신세대. 여기에 노인. 마트 그지? 자, 하여간, 네. 그니까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하라고, 백화점 가서. 가서 뭐 있습니까? 이거 보고 있죠? 지금 그렇게 이 백화점 자체에 어떤 각각의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걸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분이 뭐예요? 이게 등신이야, 등신. 그 친구가 저기, 예, 롯데 백화점 이제 서울에 있는데, 뭐 있으면 다 그래 한답니다, 정책이. 그니까, 이런 뭐든 왠지 깎으면 좀 이상하지, 느낌이. 이게 봉이야, 봉. 응? 그래 하지 말고, 실제 딱 내면 당당하시라고요. 자, 일단, 네, 그러면, 그럼 보세요. 이 말이요. 한 목적이 이겁니다. 여기 있는 가게를 내가 쭉 다 검색할 수 있잖아. 왜 가능해? 왜? 그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 있는 결과 정보를 쉽게 뭐 있습니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똑같은 게 있습니까? 없으면 정보 수집 쉬워? 어렵지. 그러니까 이 말은 정보 수집이 곤란하다. 이러면 그래서 있죠. 자, 보세요. 이 말, 이 말. 분필 살 때 중개비용 줍니까? 집은? 왜죠? 이거. 아, 우리 동네에 있는 집값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중개업자가. 그지? 그 개만이 갖고 독특히 뭐 갖고 있는 정보 때문에 정보 비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부동산 개별성 때문에 정보 수입이 곤란하다 보니까 정보 수입이 많이 든다 이 말 뜻이라고. 좀 확대하자면 내용상에서. 그러니까 정보 수입 고찰 그 저기 곤란한 이 말은 가치가 다 틀리다는 거지. 가치 가격이 집값이. 그래서 가치 추계가 뭐 있습니까? 통법 딱 그러니까 어렵다 곤란 이 말 나오면 왠지 느낌이 예지방 같아. 그지? 그러니까 대충 이걸 감을 잡으셔 자꾸. 두 번째 가볼게요. 따라 똑같은 물건 없으면 각각 있는 물건은 성격이 다 틀린 거지. 틀린 결과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일, 물, 일, 가, 법칙을 쓸 수가 없다. 자, 일, 물, 일, 가. 말 뜻이 뭐요? 분명히 그럴 거지. 그럴 거지, 분명히. 자, 보세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문방구에선 똑같은 분필은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죠?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 있어 없어? 없으면 동일한 가격 법칙 쓸 수가 가능한다고. 요거 맞아. 자, 가볼게 이제. 예, 개별성 갑니다. 뒷장 68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맨 끝을 개별화시킨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비교를 어렵게 한다. 4번, 가치축에 어려움이 유발된다. 5번, 1, 물, 일과 법칙을 배제한다. 6번, 보니까 개별 분석 근거된다. 8번, 정보 수집 어렵다. 거래비용 많이 든다. 정보 수집 어렵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접성 통과. 우측 갑니다. 69페이지 있는 용도 다양성. 용도 다양성. 이 말 뜻이 뭐예요? 주어진 땅은 여러 개 용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칠판 보시고요. 요 땅, 여보세요. 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주거 쓸 수도 있고, 상업 쓸 수도 있고, 공장 쓸 수 있어요. 용도 해야 하니까, 다양하니까. 주거 쓸 때 평당 500, 상업 쓴다면 평당 1000, 공장 쓴 평당 5000. 어떤 용도 쓸 거예요? 뭐 쓸 거냐고. 그러니까 주어진 땅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채유효 이용의 이론적 근거인데, 지금 하고 있는 채유효 이용 같은 말이 뭐냐? 주어진 땅 가장 잘 이용되는 것, 그 말 뜻이야. 표현 자체가. 그러면 다시 아까 이거 토지 용어입니다. 농지가 택지 변할 수가 있지. 요 대분류지. 여기 이 용어 자체 뭐죠? 무슨지? 후보지고. 주거가 상업 바뀔 수 있죠. 저기 소분류지. 여기 뭐라고? 이행지지.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니까 보세요. 주거가 상업 용도 바뀔 수 있지. 이와 같이 이행과 전환이 가능. 이행은 이행지. 전환은 뭐 있습니까? 후보지. 그 말이에요. 또한 아까 보니까 우리 경제적 공급 가능하죠? 경제랑 같은 말 뭐예요? 용도적 공급. 아니,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네, 부산시 외곽 측에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농지가 있는데 주택이 부족한 결과 농지 중에 일부를 주거를 편입시키지. 결국은 주거용도는 뭐예요? 이 공급이 된 거지. 여기 있는 이 농지는 감소한 거지. 이게 일종의 용도 공급이야.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특정 용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격 다원설. 다원설. 이 말은 하나의 땅에 가격이 여러 개 있다 이 말 뜻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 땅이 현재 주거일 때 상업일 때 이 공장의 땅값 같습니까? 같냐고. 다르지. 한 개 땅이지만 용도가 다르지만 가격도 여러 개 있다 해서 가격 다원설 이 말 뜻이에요. 자, 그래서 70페이지 가볼게요.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최유효형 성립 근거. 동그라미 2번, 전환이나 이행까지만 병 좀 빼버리고 전환의 이행을 가능케 한다. 3번, 경제 공급 가능케 한다. 5번, 가격 다원설 논리 근거된다. 이런 건 마세요. 다른 거 우리 뒤에 보니까 뭐 70, 71, 72 뭐 이상한 말이 있죠. 저? 예, 네, 그런 건 하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73페이지 뭐 있습니까? 건물 특성이 있지? 이런 것이 맞나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런 거요. 책을 물론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언학도 공부한 시간이 꽤 오래되다 보니까 책 읽기 싫어하잖아. 그래서 지금 했던 요거까지만 해둘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하면 거의 책이 아마 반이 날라간다. 아니, 날라간다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라는가 하면요. 뭐 예습 같은 거 지금 하지 말라고. 좀 미안한데 어차피 모를 거니까. 주구장창 복습만. 이해하고 비교. 이거하고. 이거 하면서 내용 풀면서 이거 풀어보시고 하면 내용이 자꾸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하시고. 남는 건 자, 다음에는 우리 2편의 경제편 이거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저. 자, 수고했습니다.